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FA 신분으로 나와 있는 차우찬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해외 진출을 좀 하고 싶었어요. 올 시즌 끝나면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제발로 해라. 근데 저까지 빠질 수가 없었던 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만 더 잘하고 버텼다면. 뭐 LG 트윈스의 차우찬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시 백수네요. 네, 현재까지는.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작년에 아프고 나서 네. 계속 아직도 이제 재활 중이고요. 네.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이제 LG 구단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수아레즈 선수, 샌프란시스코 네. 다이언츠 선수와 이제 계약이 성사됐다고 해서 발표가 됐어요. 혹시 기사 보셨죠? 네, 봤고 뭐 그전에도 네. 계속 그 선수랑 접촉을 하고 있다고 네. 뭐 협상 중이라고. 네. 뭐. FA 신청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도대체 왜 있냐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데 처음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해외 진출을 좀 하고 싶었어요. 올 시즌 끝나면 너무나 미국은 아니고 네. 네. 조건에 관계없이 일본을 너무 가고 싶었고 네.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프기도 하고 여러모로 안 좋았지만 어쨌든 알아보려면 신청을 해야만 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고. 왜 지금에 해외 진출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이 시점이 지나가면은 당연히 못 나가는 거고 이대로 이제 한국에서 야구를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은퇴를 하고 나서 조금 미련이 많이 남을 것 같았어요. 차우찬 선수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해외 무대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좀 있었던 거네요. 지금 가서 뭐 잘한다고 못한다고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일본 야구가 투수들이 왜 강하고 네. 어떤 운동을 하고 뭐 어떤 시스템이고 이런 걸 선수일 때 가서 좀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2016년도 끝나고서는 그때는 해외 진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때도 저는 이제 미국은 사실 머릿속에 좀 없었고 네. 그때도 일본을 가고 싶어 했지만 네.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준다는 팀도 네. 사실 없었고 네. 마지막까지 한국 팀하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도 이게 오퍼도 없었어요. 정확한. 일단 삼성하고 LG는 당연히 오퍼가 이제 정확하게 먼저 있었고, 네 있었고 네. LG하고 계약을 할 때 LG에서는 뭐 언제까지 기다려 줄게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때까지 네. 알아봐라. 네네. 일본을 알아봐라.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급한 마음도 있었고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네. 그 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재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고 네. LG에서도 그 기간을 기다려 주셨고 다음에 한번 다시 계약하겠다라고 하고 뭐 약속을 서로 잘 지켜서 네.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때는. 네. 일본 야구에 대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았고 네. 기회가 돌아오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낼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뭔가 부상으로 해서 시즌을 일찍 마무리했기 때문에 과연 괜찮을까? 몸 상태가 괜찮은 선수인가? 괜찮아야지만 뭐 일본을 가든 FA 계약을 하든 뭔가 그렇잖아요. 네네. 예, 어떤 상태인가요? 다치고 나서 한 3개월은 사실 뭘 하질 못했어요. 통증이 좀 남아있는 상태여서 뭐 주사 치료도 하고 했지만 안 돼서 좀 집에서 좀 쉬는 기간이 길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시즌이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좀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캐치볼도 하고 롱토스도 준비 중이지만 날씨가 추워서 멀리는 못 나가고 있어요. 30m, 40m까지는 지금 가능한 수준이고 네. 개막전에 맞춰서 몸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담당 의사가 이제 상태를 봤을 텐데 이거는 수술을 안 하고 재활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가요? 이것도 이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엄청 오래전에 제가 입단했을 때 네. 어깨를 이미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뭐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십몇 년 동안을 이제 잘 해왔어요. 네.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 처음 입단했을 때. 네. 근데 그 부위를 사실 또 다친 거예요. 뭐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수술은 안 된다 사실.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재활로 해라. 근데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잘 가고 있어요. 네. 결국은 투수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어깨랑 팔꿈치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두 개 다 한다는 건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뭐 팔꿈치 할 때는 사실 뼈 조각 제거였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진 않았고 근데 어깨는 아무래도 한번 다치기도 했었고 네.
또 이제는 사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부담스럽긴 했어요. 처음 다쳤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번에요? 네. 아. 그날 던지면서 어깨에 부상은 아니었고 이제 약간 가슴 쪽에 근육이 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그건 2주 만에 이제 사실 완치가 다 됐어요. 뭐 근육은 쉬면 붙는 거기도 하고 그렇다 회복을 했는데 이제 경기를 다 잡아두고 이제 뭐 어깨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불운한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시즌을 사실 마감했어요. FA 4년이고 4년을 올곧이 다 풀타임으로 다 뛰면서 마감을 했으면 차우찬 선수 입장에서도 덜 어떤 짐을 안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했을 것 같아요. 뭐 부단이나 아니면 팬들한테도 그렇고. 네, 일단은 제가 LG 오면서 좀 많은 기대도 받고 또 좋은 대우를 받고 와서 풀타임을 좀 활약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마지막 해 부상으로 인해서 좀 일찍 시즌 아웃이 된 점 그리고 4년 동안 제 몫을 다 하지 못한 점 뭐 이런 거는 일단 팬들께 너무 죄송하고 시즌을 같이 뛰었던 선수들 그다음에 감독님 코치님들께 사실 너무 죄송해요. 그거는 제가 좀만 더 잘하고 버텼다면 뭐 올 시즌도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나가셨는데 그분들도 다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핑계는 아니고 그냥 못해서 죄송하다는 점 그거는 팬들께 좀 인사드리고 싶어요. 2017년, 18년, 네, 또 19년도 다 10승 이상씩을 거뒀죠. 2020 시즌만 좀 아쉽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LG 선수로 뛰게 됐을 때 오랫동안 삼성홍 선수 있다가 이제 팀이 바뀐 거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셨었는지 궁금해요. 다른 유니폼을 입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삼성에 처음 입단했을 때처럼 그런 신인의 마음이 좀 들었고 좀 설레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한다는 게 대표팀에 있어가지고 캠프를 같이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개막 직전에 이제 합류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는데 좀 아무래도 설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삼성 유니폼도 항상 뭔가 프럼피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면 또 LG 트윈스의 그 핀스트라이프 유니폼 같은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한테는 그 LG 유니폼이 확 와닿나요? 제가 삼성에서 뛰었을 때는 팀 성적도 워낙 좋았고 상대 선수들이 뭐 많이 오고 싶어하는 팀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질투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우승도 한국 시리즈 우승 네 너무 그 당시에는 선수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자부심도 많이 느꼈었고 상대 팀에서 LG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팬들도 계셨고 뭐 재밌었어요 사실 상대팀에서 뛸 때 잠실 가서 시합한다는 게 근데 모든 선수들이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점들이 조금 이제 자극이 되지 않았나. 그 시즌 도중에 팔꿈치 통증 있어가지고 그때 2군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사실 공을 많이 던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근데 사실 삼성 시절에도 항상 차우찬아 이꼴 뭐 혹사 이야기가 뿌리표처럼 많이 따랐던 부분이에요. 통증을 느낄 때 항상 가슴 덜컥덜컥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땠어요? 2009년도에 처음으로 풀타임을 뛰고 팔이 아파서 내려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LG 첫 해 7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팔꿈치 통증을 딱 느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도 뭐 사라지는 통증이 아니라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첫 해인데 이걸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와서 지금 빠질 수 없다는 게 가장 먼저 들어가지고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에 치렀어요. 참으면서 잘 치렀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대가 아니라 이제 그냥 뼈 조각이 우짜라서 생기는 통증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1년 반 정도를 참고 했으니까 일찍 발견했다면 2018년도부터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팔꿈치 우짜란 건 얼마든지 촬영을 통해서 다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려웠나 봐요. 당연히 그냥 인대인 줄만 알았어요. 뭐 통증도 그렇고 그쪽에서 오는 자극이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뒤에 발견할 줄은 몰랐죠. 그럼 1년 반 정도 동안 계속 그 통증을 느끼면서 재활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네. 그때는 한 경기를 던지면 팔이 정말 이 정도까지 굽었어요. 뒤에 이제 뼈가 자라있다 보니까 펴지지가 않아서 너무 많이 굽은 상태로 다음 선발 나갈 때까지 캐시볼도 전혀 안 하고 마사지만 받고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없었고 뭐 스피드는 물론 그때부터 이제 몸이 조금씩 아무래도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렇죠. 투구폼도 변화가 생기고 폼도 아무래도 변화가 생기고 안 좋은 습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시즌 마무리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네, 네. 마무리. 왜냐면 던질 수는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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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선수들은 그렇다면서요. 그 정도의 통증 다 참고 던지는 거라면서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를 할 수 있는 통증이면은 대부분 네. 다 참고 하는데 길게 봤을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시즌 끝나고 팔꿈치 수술을 받기로 했었잖아요. 네. 말들이 있었죠. 아니 팀 내부에서 이미 선수가 저 상태인 거를 다 알면서도 어떻게 시즌을 끌고 왔냐. 먼저 시작해서 차우찬 선수의 몸 관리를 왜 안 해줬냐.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소사 선수도 후반에 가서는 몸이 안 좋다고 했던 것 같고 율신 선수도 막판에 가서는 뭐 팔꿈치 갈 때도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저까지 뭐 빠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후반에는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몸 상태가 전반기보다는 그래서 신기하죠.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 다 모든 게 다 결과론이잖아요. 예, 그때 수술하게 됐으니까, 아니 그럼 그 전에 좀 그냥 좀 쉬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결정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죠. 제가 못 던지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술을 했을 거예요, 바로 아, 네. 시켜주셨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일단은 제 의사가 좀 강했어요, 제가. 아, 던지겠다고.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의사가 제일 강했고. 아침에 눈 뜨면 내 팔이 아프나 안 아프나 이런 거부터 제일 신기. 눈 뜨면이 아니라 자기 전에 너무 아팠어요. 아, 계속 불편한 채로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약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나서 오히려 홀가분을 하셨나요? 아 이걸 왜 이제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 다음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움직여보라고 하는데 네. 팔이 전혀 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수술을 내가 왜 참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 그래서 바로 스프링 캠프 바로 합류했었어요. 네. 네. 합류하고 뭐 개막전에도 합류하고 네. 재활하는 것도 전혀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통증이 있지도 않았고 합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팔꿈치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조금씩 신호를 보내네요. 뭐 캠프 때부터 너무 몸 상태가 좋아서 올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좀 안 좋게 마감을 했죠. 사실 이전에 차우찬 선수의 별명이 금강불교였잖아요. 진짜 안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투수가 저렇게 안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 아프고 이제 또 저기 아프게 되고 예전에 선배들이 뭐 한 얘기가 한 번씩 떠오르더라고요. 뭐 통증에 좀 민감해져라 아프면 절대 참지 마라 뭐 이 참는 기간이 오래되고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악순환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좀 참고 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경쟁도 있고 하니까 자리를 뺏기기도 싫고 끝까지 잘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많이 네. 참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속구 투수였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삼성에서 그랬다면 그 이후에는 구속이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다 원인이었겠죠. 뭐 그것도 원인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이제 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조금 스타일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그래서 그런 변화를 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때요? 똑같이 던지지만 조금 더 제구에 신경 쓰고 조금 더 완급에 신경 쓰고 예전에 윤성환 선배나 장원삼 네. 선배처럼 네. 그런 피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진짜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삼성 때도 별명이 차바시아였고 정말 제구와 강속구 관련해서 좋은 별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다르비시로 빗댄 별명도 있었었고요. 근데 내가 이제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그걸 스스로 인정한다는 게 이렇게 좀 쉬운 건 아니지 않아요? 1년 1년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힘으로 던져도 그게 타자들한테 밀리고 정화판을 봐도 나오듯이 뭐 이제는 구속이. 중반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점점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아 내가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고민이 생기면 누구랑 이야기를 해요? 삼성에 계셨던 코치님들하고 사실 연락을 좀 많이 주고받는 편이에요. 연락도 자주 오시고 경기 끝나면은 뭐 현재 다른 팀에 계시기도 하고 하지만 격려해 주시고 네, 네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저를 근데 최근에 이제 양현아 코치님한테 이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바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변화에 지금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상황이겠네요. 아니 확실하게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중간 지점이 아니라 네. 네, 올해부터는 네 그렇지 않으면 네. 경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영미의 셀픽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 몇 년을 생각하는지 막 이런 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개막 시리즈에 들어가서 제가 훨씬 풀로 잘 뛰는 거 지금 머릿속에 그밖에 없고요. 욕심은 없어요. 그 안에서라도 어떻게든 좀 만들어내서 동기부여가 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본인인데 너무 다르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너무 경험해보고 싶었고.